뭐야 스텔라? 죄송합니다. 이게 몇 번째야? 안 하고 싶어? 때려쳐? 그게 아니라 하고 싶은데 계속해도 안 내어줘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안 헤어지지. 몇 번이나 했는데 이 안무를 못 외워? 서른 번 넘게 했어요. 서른 번에서 안 되면 40번, 50번 해야지. 그리고 30번 했는데도 안 헤어지면 재능이 없는 거야. 안무 외우는 재능이 없으면 어떡해, 연습생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괜찮아? 텔라야, 마셔. 안 괜찮아. 원래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잖아. 너무 마음 쓰지 마, 텔라야. 설아, 나 진짜 그만해야 되나 봐. 도처에 안 외워져. 너는 랩 잘하잖아.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 거지. 너무 못해. 서른 번은 했는데 어떻게 안 외워지지? 한번 찍어서 모니터 해보는 건 어때? 더 잘 외워지는 것 같던데. 그래, 그렇게라도 해볼게. 이런 건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것 때문에 포기하면 다른 일도 못할걸? 다른 일들도 어려움이 닥쳐오는 거니까. 맞아, 고마워, 설아. 너가 있어서 다행이야. 알겠어. 바이. 어? 이건 뭐지? 누가 잃어버렸나? 뭐지? 여긴 어디지? 전혀 다른 곳으로 왔어. 설마 이것 때문에 온 건가? 이거 눌러서? 와우, 꽃이 많고 예쁘다. 여기 조금 구경해볼까? 안녕하세요. 여긴 또 웬일이야? 영 손님 대접이 부 대접이군? 저 문이 아무한테나 안 열리는데 또 어떻게 했길래 저 문을 열고 들어와? 아무한테나 안 열리니까 나한테 열리는 거지? 멋진 물건들이 많이 있네? 아, 이건 사람의 속마음이 들린다고? 함부로 건드리지 마! 굉장히 깐깐하시네. 언니, 동생에게 그러지 말지?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다. 무슨 소리야? 같은 날 몇 초 차이로 태어난 언니면서? 같은 날 몇 초 차이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니? 늘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마. 그리고 착한 척 좀 그만하고. 또 뭐 훔치러 왔어? 훔치다니? 누구를 도둑으로 알고? 저번에도 여기 있는 능력사과를 가져가서 애들 괴롭히고. 아니, 어떻게 알았지? 너가 한 건 내가 다 알지. 그 전에도 마녀로 변장해서 설아 능력을 뺏었던데 그렇게 나쁘게 하고 다닐 거야? 아니, 어떻게 알았냐고? 여기저기 카메라로 감시해? 뮤뮤뮤뮤뮤뮤뮤뮤 샤샤. 뭐? 샤샤? 무슨 일이야? 뮤뮤뮤뮤뮤뮤뮤 샤샤. 뭐라고? 지금 미국에서 홍수가 내린다고? 뮤뮤뮤뮤뮤뮤 샤샤. 뭐가 잘못된 것 같네.
야 악마, 너가 한 짓이지. 나는 모르는 일이야. 하, 무슨 일만 있으면 나만 의심해서. 그래? 진실은 곧 밝혀지게 되겠지. 너가 아니라고 했지? 정말 그렇다니까? 날씨의 꽃한테 물어볼까 그럼? 잘 먹어라. 꽃은 물을 좋아해. 그래야 쑥쑥 자라. 스텔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 아리아. 안녕하세요. 저 꽃한테 물을 주면 안 돼. 어, 전 그냥 꽃은 물을 먹으니까. 물은 필요할 때만 주는 거야. 괜히 생사람 잡았네. 모든 나쁜 일은 나지. 내가 물을 주는 지역에만 비가 와. 지금은 한국이 장마 시즌인데 한국에 물을 줘야 돼. 스텔라, 너가 미국에 물을 줘서 미국에 홍수가 났잖아? 어, 미안해. 아니, 미안해, 요. 나 몰랐어. 스텔라, 넌 근데 여기에 어떻게 왔어? 타임 트래블러. 저것 때문에 오게 됐구만. 응, 맞아요. 저게 스텔라 손으로 갔군. 스텔라, 잘 들어. 여긴 위험한 곳이야. 가만 놔뒀으면 식용꽃한테 확 잡아먹었을 텐데. 좋은 구경 놓쳤군. 들었지? 여기선 혼자 다니면 안 돼. 응, 알겠어. 그리고 응? 여긴 어디야? 그리고 둘이 똑같이 생겼어. 아, 쌍둥이. 둘이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구분해? 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표시. 나쁜 사람 아니라고. 아무튼 여기 왔으니까 구경시켜줄게. 따라와. 오케이. 여기야, 들어와. 여기가 내 상점이야. 와우, 멋지다. 여기서 물 파는 거야? 여러 가지 신기한 물건들. 이건 피아노 천재가 되는 사과? 이건 동물이랑 말할 수 있는 사과. 사람 속마음이 들리는 귀걸이? 이건 노래를 잘하게 되는 목걸이. 신기하다. 그 외에도 많은 물건들이 있지. 하지만 아무한테나 팔지 않아? 왜 아무한테나 안 팔아? 모든 물건에는 꼭 맞는 주인이 있어. 그리고 이 물건들이 악한 사람에게 가면 나쁘게 쓰이지. 아, 그렇구나. 그럼 방문 기념으로 스텔라에게도 기념이 되는 선물을 하나 줄게. 뭘 갖고 싶니? 오, 그럼 저 아무 능력 생길 수 있어? 여기서 가능한 게 있으면 줄 수 있지? 필요한 능력이 뭔지 말해봐. 비슷한 게 있으면 줄게. 그럼 저는 한 번 보면 안무를 다 외울 수 있는 능력 생겼으면 좋겠어. 왜냐면 맨날 못해서 선생님한테 혼나. 동작을 보고 외우는 능력이라. 아, 딱 마침 좋은 게 있는데 따라오렴. 꽃이야. 이 꽃이 능력을 줄 거야. 이 꽃에서 능력이 있어요? 응, 이 꽃에서 능력이 나와. 꽃이랑 친해져 보렴. 꽃이 안녕, 너 정말 예쁘구나. 향기도 좋아. 어, 하트가 생겼어. 몸에 뭔가 생겼어. 이제 능력이 생긴 거야. 한번 테스트 해볼까? 테스트? 샤샤. 자, 샤샤의 춤을 따라해봐. 나 보고 봐라, 따라하는 거 정말 못해.
Wow, it doesn't make sense. 말도 안 돼. 내가 따라하고 있어. Wow. 자, 한번 해볼까? 이번에는 제대로 연습해왔겠지, 스텔라? 저 이번엔 잘해요. 연습 많이 했어? 기대해본다. 응, 알겠어. 알겠어요라고 하는 거야, 어른한테는. 알겠어요. 시작! 1, 2, 3, 4 연습 많이 했구나? 아니. 연습 안 했어?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텔라야, 요자를 꼭 붙여줘. 나 이제 잘한다요? 하하하, 그래, 오늘은 100점. 다음에도 기대할게. 예스! 다시 방송이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